순간 무대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인형같이 예쁠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 근데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엄마 미소 지워지지 않으세요? 왠지 이렇게 시큼한 새콤 달콤한 과일을 만나는 것 같은데 요즘 또 과일상 뭐 과즙상 이러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각자 멤버들이 서로가 뭐 과일에 비유한다면 어떤 과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과일이 좋아요? 톡톡톡은 레몬 같은 레몬. 오늘 의상하고도 굉장히 좋은데 레몬 같이 상큼하게. 네. 네. 그리고 저는 지오를 지오는 제가 고민이 길어졌을 때 기대가 수박. 수박 같아요. 수박. 시원하고 네. 뭐 성격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런 성격과 이 과일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저는 효정이 오렌지요. 오렌지 새콤하고 상큼한 오렌지 같아요. 어, 고맙습니다. 네. 저는 비니죠. 비니는 제가 키위 같아요. 키위인데 달달하고 네. 계속 먹고 싶은 맛이잖아요. 중독성 있죠. 중독성이 강한 친구라서. 네.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체리랑 닮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미미는, 제가 메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론이요. 나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쿠키에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린이를 말했는데, 아린이는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복숭아. 분홍분홍한 느낌 있죠? 그 느낌이 딱 아린인 것 같아요. 정말 멤버들이 친구들 그 과집상을 하나하나 소개해줬는데 공감하시죠? 네. 마음 같아서는 종합 과일 선물 세트 이렇게 내 품에 안고 싶은 너무나 예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자색 고구마 색깔 입고 나와서 아니 뭐 오늘 이런 겨울 날씨에는 공감을 조금 아니겠습니까? 귀여운 매력 때문인지 오마이걸 하면 사실 걸그룹들이 정말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걸그룹도 분명해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씨 또 트와이스, EXID 등 많은 걸그룹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은 오마이걸을 뽑았거든요.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린이야, 어떻게 인정합니까? 인정?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봐도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같은 반에 예쁜 친구 있으면 가끔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 오마이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친한 친구 되고 싶은 뭔가 친근감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멤버 하나하나의 마음이 정말 예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걸그룹, 많이 사랑을 하는 만큼 본인들도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유아가 네 진짜 마마무소리는 유아 진짜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우리 오마이걸 무대 다음에 오실 분들이 또 마마무인데 그럼요. 너무 좋아했어요. 또 애기실에서 푸근한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감 선배님들에게 한 말씀 해볼까요? 제가 연습생들부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좋아하고 영상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같이 가수가 되어서 같이 이제 얼굴도 보고 무대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야, 오늘 한번 관객 반응도 좋고요. 우리 함께 출연한 스타들의 사랑까지도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요아양 지금 말씀했는데 팬들이 모든 멤버를 사랑하지만 유아양을 위해서는 숲을 선물했다면서요? 유아 숲을 조성했다는 얘기 사실이에요? 네. 아, 그 팬이 여기 와 있나요? 유아 숲 봐봤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없어서 못 가는데 저희 가족분들이 다 갔다 오셨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701지 서울숲 1701지 장미광장에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진도 보내주시고 제가 공식 카페에도 올렸었거든요. 네.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너무 뜻깊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다 보니까 힐링이 필요해서 그 힐링은 늘 화두에 오르는데 그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 가고 싶은 곳이 숲인데 맞아요. 그곳에 가면 유아양의 이름과 유아양의 어떤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겠군요. 참 고마운 팬들이에요. 그런데 팬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만 우리 멤버들 중에서도 유아양처럼 뭔가 특별한 선물 받은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특이한 선물이라던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던 게 멤버들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돌아갔던 잡지가 있어요. 그 오마이걸 매거진 이렇게 해가지고 팬분들 다 같이 해서 만들어주던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색다르고 그 오마이걸의 주제로만 만들어진 잡지여서 그런지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하나. 진짜 그럼 시중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절대 안팔고 고맙네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또 또 다른 친구 있어요? 팬들의 기억에 남는 선물? 아 맞아요. 저희 다 같이 받은 만화책도 있었어요. 만화책? 팬분들이 직접 선수 그려주셔서 저희 오마이걸 한 명 한 명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캐릭터로 삼아서 이제 만화를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예요? 아, 저희가 사랑 얘기가 아니고 한 명 한 명 개성을 살려서 그 한 명 한 명만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 한 분 한 분 그 사랑이 느껴져서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요, 진짜. 네. 고마워요. 그런 행복감들이 또 무대에서 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승희 씨가 우리 오마이걸의 메인 보컬이잖아요. 실력이 워낙 좋기도 유명하지만 얼마 전에 사랑의 왕도 OST를 네. 야, 뭐 그동안 사실 OST 음반으로 백지영 씨, 린 씨를 떠올리는데 앞으로는 승희 씨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짧게 잘고 소절 몇 소절 들려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그러면 유아라는 곡인데요. 원수 커플이 만날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촉촉하게 잘 듣겠습니다. 조금만 살짝 기대. 행복해서 꿈이 것만 같아서 얼핏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계획을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오마이걸만의 색깔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앨범도 또 다른 오마이걸의 색을 만들어가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언제쯤이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만나 뵙고 싶네요. 네. 여러분을
머지않아서 오마이걸의 새로운 무대들도 새로운 앨범도 기대해보면서 다음 무대 이어가볼까요? 네! 네! 상큼한 무대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